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마을이, 물론 이제 다른 마을 사례도 상대적으로 성공한 마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조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신리 너암 마을 사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관심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이 마을이 이 정보화 마을 사업이라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디지털 이야기에서 활용하는, 뭐 지금 생각하면 이 디지털 사업이라는 것이 별로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소통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 정보화 마을을 이 신리 노화 마을에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닉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그 이후로 가서 했었거든요. 저는 또 콘텐츠나 이쪽 관심이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신리 노화 마을은 이게 뭐 너라는 것은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여기 지금 전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대서 올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다가 이 돌을 올려놓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교체 시기는 한 5년, 10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 부엌에서 연기를 떼면은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런 가졌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강원도 산간, 함경도나 강원도 산간 지역하고, 그다음에 울릉도 지역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안도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있었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화전 농사와 관련되는 뭐 이러한 그 전통 가옥 형태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뭐 기록에 의하면 뭐 이러한 하는 고려 시대 때 기록에도 있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마을을 위치는 뭐 아까도 했지만 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위치인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공비 사건도 이런 동네였고 그랬는데, 굉장히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가보니까 뭐 하여튼간 한 4~5시 벌써 해가 질 정도로 가을부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뭐 굉장히 뭐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기록도 없고, 화전 농민이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간 뭐그뭐예 거기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기록은 없고, 그냥 그분 그 마을에서 연로하신 분들한테 듣기로는 뭐 소부치꼴로 했다가 부세꼴로 부르고, 그래서 뭐 신리로 변화됐었다 뭐 그런 명칭인데, 여기 또 보시면 뭐 주변에 천그천이천 200고지, 그다음에 1000고지 정도 되는 굉장히 그런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지역에 보면은 인구 구성을 보면은 1960년대에 1160가구, 70년대 110가구, 그다음 94가구, 60가구,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축소되어 가는 현재인데, 역시 이제 요게 1960년대 당시에 대한 임업회라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산림훼손이 심해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60, 70 넘은 많이 수강생 분들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거의 뗄감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산림이 황폐화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임업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하면 그 당시 사업이 세계적으로 산림보호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꼽힐 정도로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임업회에서는 상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추구하면서 나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그런 판매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걸 하면서 인구가 좀 들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던 사업이 뭐였냐면은, 1968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태가 이제 있는데, 이때 당시 아마 당시에 무장공비 그쪽 그런 참 공비들이 아마 이쪽 동네를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쪽에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통제 정책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7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비 사태를 인해서 뭐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도로를 건설해서, 이것이 이제 외부와 연결
글쎄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외부와 연결이 어느 정도 되면서 도로가 좀 지방도로가 깔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그 전기 같은 경우하고 전화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이 지금 노아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70년대까지도 보존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러한 변동 요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변동 요인이 없었고 계속 거기서 젊은 세대들은 나가고 나이 든 세대 분들은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그 거주 양식을 변에 대한 그런 동기 부여가 없었고 굉장히 그냥 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했지만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 때 이런 그런 뭐 그 초가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을 개조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그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는 새마을 운동을 그 마을 내에서 추진할 세력도 없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외지에서도 그것을 그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뭐 그 당시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당근 정책은 뭐였냐면은 그 행정 관료에서 면사무소라든지 군에서 시멘트를 이렇게 배급하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대여를 해서 하고 안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안 주는 페널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그 인구수로 보나 위치로 봐서는 그렇게 추진 세력도 없고, 그 다음에 간에 봐서, 그 면이라든지 이런 측이 봐서, 아니면 군에서 봐서, 이거 뭐 페널티군을 주거나 뭐 그랬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까지 그렇게 뭐 마을을, 이렇게 너와 집을 이렇게 해체하거나 마을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가 그 이것이 근데 참고로 뒤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요 당시에, 1960년대 요 당시에 마을 공비 사건이 있던 당시에 이 마을에 또 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민속학자들이 들어옵니다. 인류학자들하고 민속학자 들어와서 민속학자들 중에서 이 전통 가옥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퇴직하신 저희 윗대 분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이 너와 마을을 조사를 해서 그 부산인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를 보고를 해서 이제 그 이제 국가에다가 이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 내지는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에다 지정을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 그 보수 비용을 대고 하는 건데 주로 그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사업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정부에 보고를 해서 70년대 이 지금 요 지금 마을이 요 마을이 요 이 너와 마을이 민속 자료라는 걸로 해서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공비 사태가 오면서 이제 마을이 이렇게 더디는 그런 사태인데 또 그 상황에 민속학자들이 와서 어떤 그 근데 이 민속학자들이 들어온 사건 상당히 크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을 한 그때 당시 80 넘으신 어르신하고 한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속학자들이 와서 너와 집을 조사하고 실측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답니다. 이 자기들이 봐서도 그분들이 봐서도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들도 생활하기에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맨날 그 지붕을 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품이더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 그 학자들이 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그 보존 비용도 어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게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마을 내 뛰어난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을에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별로 이게 관심이 없었던 뭐 일단 뭐 오래된 선조들이 가옥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민속학자들이 어떤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 태비 증상, 이게 이제 1980, 90년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 태비 증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군단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태비를 증산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갖고 많이 증산을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 군에서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로 주는 것 같았는데, 태비 증산 사업에서 당시 아마 2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이제 논쟁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몇 안 되는 젊은 층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 사업을 좀 더 해보자. 국가 사업을 더 해보자 하고 났던 것이 이제 이른바 정보화 마을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 마을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시청이 아마 마을에 있는 한 젊은 구성원하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하고 이제 잘 알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청 공무원이 이제 지금 국가에서 이른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DJ 정부 당시 IT 이런 것을 굉장히 그런 아주 활기차게 추진돼 있었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 빠른 뭐 그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됐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화 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정보화 마을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응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보화 마을 사업에 이제 뭐 지금 말하면 뭐 홈페이지 조성을 하고 뭐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회관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지로 활용을 하자, 정보화 사업을 본부로 활용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 노년층에서는 그 거금,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갖고 마을 사람들의 편의시설에다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정보화 마을 사례를 쓰느냐. 뭐 사실 뭐 그분들, 나이 든 분들한테 그 IT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낯설었고 생소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그 낯선 분야였기 때문에 아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정부의 그 사업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새농촌 건설 사업에 응모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5억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으로 받고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뭐, 그러니까 IT 정보화 사업 말고도 농촌 건설 사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지 펜션 5동을 짓고 체류형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요 지금 노아지 펜션을 짓는다는 자체, 그 다음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마을에 리모델링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집이라는 것이 교육적 목적으로 충분히 가능을 하다. 이것이 그분들이 여기서 자라서 모르지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뭐 서울대학 교수들도 일부 왔었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그 마을을 조사하면서 그걸 갖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존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저기 막 저기 펜션을, 그 노아여지 펜션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그 이 마을 자체가 그 한 10년 사이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마을 만들기. 이거는 아까 됐지만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이전에 관주도 사업이 아니라 그 관주도에 있는 것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고서 추진하는 주체들은 바로 이 마을 주민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2004년에는 뭐 생태마을에서 돈을 받고요. 그 돈으로 농촌 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노아집 한동을 건축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자연생태마을이라든지 햄스테이 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응모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전에 마을 만들기를 국가에서 바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이분들에서 많이 저기 뭐 저거 됐다는 분, 저기 뭐 마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소수화되고 그다음에 뭐 감소화되고 노령화되는 데 비해서 이러한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어떤 마을에 대한 공동체성이라든지 마을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이 계기가 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사업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펜션에 예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뭐 이러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는 거 보면은 이거 요 프로그램은 최근의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것은 아닌데 보면은 계절별 산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연중 계속 하는 게 있고 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학자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저기 그 학예사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자문 정도 구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마을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마을의 그 적은 가구 수로 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움직이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노그 저기 막그 저기 자생 조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노인네 같은 경우 부녀의 청년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대부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노인회 같은 경우는 관에서 1980년대에 관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80년 초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어떤 그런 걸 만져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회가 했었는데 뭐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마을 단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간 굉장히 오래된 노인회 측면이 있고요. 그 지금도 아마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녀회하고 청년회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대부분 그 어떤 그 마을 내에서 만든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녀들의 그 여성들의 어떤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직인데 요 지금 노인회나 부녀의 청년회 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이든지 다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있고 그 마을마다 역할 분담이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서는 청년회가 이제 인구 노령화로 있어서 청년회가 없고 있어도 청년회 멤버가 60대까지 청년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을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조금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위에 이제 그 다른 마을에서 없는 요 마을이 신리 너하 마을에 있는 게 이제 정바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새농촌 건설위원회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마을마다 이 자생적 조직, 이전에 있던 조직이었던 노인회와 부녀회, 그다음 청년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서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부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라든지 식당 운영 같은 경우를 하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전통 내주 만들기 같은 거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일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굉장히 품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청년회입니다. 근데 그다 위에는 정바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것이 그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산간 지역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산 농산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그 작물 중에서도 이게 제가 부작물이라고 근데 보완을 안 했는데 이 작물이 구체적으로 온다. 하여튼간 이 작물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개별 농가에서 졌던 작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국가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작목반이라는 형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작목반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합니다. 작목반은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자생적인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친환경 그 농산물 생산 사업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작목반을 이제 어떤 세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그래서 이제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온라인으로 통해서 판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 오는 분들한테 어떤 판매도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도 이제 거기 조사 가보면은 그 마을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펜션에
그 온 관광객들, 숙박객들을 위해서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그 지역에서 만든 생산한 농산물로 어떤 그 요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또 근본적으로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뭐 이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마을 이장인데 마을 이장이 4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고 그 당시 미혼이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마을 전시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뭐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제 과에 그 마을 그 박물관 전문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분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리스트를 쫙 뽑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그 산촌 생활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갖고 있는 자료 그 자기 막 그 유물들 이런 게 쭉 섰더라고요. 그 쭉 써갖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설피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수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거는 산촌 생활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 마을에 없는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쭉 썼더라고요. 쓰면서 그 마을에 없는 것을 갖다 필요한 거는 또 뭐까지 했냐면 이런 거를 구입하는 단가가 얼마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까? 라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문학자들, 특히 이제 민속학 중에서 박물관 전공한 사람들을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을 정도로 이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이전에 있던 농촌 생활을 갖다 박물관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 프로그램 말고도 이 박물관을 지금 박물관이라는 거창한 명칭이 아니고 전시관을 운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체험 학습을 좀 효과를 좀 높이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런 것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장이 그런 것을 공부해서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그 유물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갔던 것을 정리해갖고 어떤 구입 방법이라든지 구입 비용까지 요구한 거 보면은 그 정도로 이분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고 마을을 살리겠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하자면은 그 하여튼간 이 지금 마을 그, 이, 뭐, 민속학자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마을이 굉장히 그 어떤 과도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촌이라는 것이 약간의 그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처럼 이렇게 근대의 변화를 좀 늦게 봤던 측면이 있었던 그러고 발전이 더디었고 그랬던 분야고, 이제 일단 인구가 다른 지역과 같이 비슷하게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 공비 사태라든지 정치적인 사건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있었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민속학자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오래된 그런 가옥을 너아집이라는 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새롭게 잘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 인식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 농촌을 그 마을을 살리겠다고 하는 뭐 그러한 어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도 하고 뭐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했지만은 뭐 제가 그런 거 전공자라서 그런지 그걸 적극적으로 민속 노아집을 활용했다는 사례 뭐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마을의 성공한 사례로 뽑힐 수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